충청 촬영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말하면 내 나이 정도 오래된 쏘렌토, 누구한테나 사랑받은 쏘렌토, 이 차가 기술이 안 나간다, 너무 답답하다, 이 답답스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센스의 중요성과 이미 진단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또 교체도 해서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 센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나마 진단기 활용법 같이 또 한번 오늘 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가 너무 차가 안 나간다, 힘이 없다라니까 먼저 우리가 디젤차든 휘발차든 가스차든 간에 블로바이 가스량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오일 캡을 그냥 열고 한번 블로바이 가스량이 얼마나 많은가 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분이 얼마나 엔진오일을 관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또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죠. 자, 이 엔진오일 캡이 여기가 이렇게 디젤차치고 깨끗하다는 것은 상당히 엔진오일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바이 가스량도 이 나이 먹은 차치고는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이제 프로바이 가스량도 정상이고 엔진오일도 제법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예요. 그리고 엔진도 소리가 그렇게 나 고장 아파 고장이 났어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엔진 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힘이 없다. 그러면 실제 얼마나 힘이 없는가 제가 또 주행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네트를 닫고 한번 가보십시다. 자, 제가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가 가속페달을 지금 한 절반 정도 밟은 것 같은데 차는 좀 느낌이 잘 안 나가네요. 자, 여기가 약간 경사인데 최대 밟아볼게요. 이게 발을 최대 밟아도 엔진 RPM은 2000하고 한 뭐 200? 뭐 속도 30km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다시 자 유리를 올리고 지금 제가 최대 받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럴수 이럴 수가. 예, 차가 정말 힘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러면 우리가 고장 코드가 있는가 또 신호대기 하면서 한번 볼까요? 고장 코드. 고장 코드는 없습니다. 예, 고장 코드 없네요. 자, 그러면 센서 데이터를 들어가서 뭐부터 볼까요? 센서 데이터. 자, 들어갔어요. 공기량 센서 하나. 그러죠? 엑셀 포지션 센서 방금 최대 밟았으니까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공기량 센서가 지금 현재 14kg 시네요. 예. 이게 정상적이라면 대략 한 50kg 시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냥 바로 그냥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 돼서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량 센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맞지를 않아요. 자, 이 공기량 센서 얘가 다시 지워버리고 공기량 센서만 보겠습니다. 14kg 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스캐너를 가지고 그러면 아 여기 기준값이 얼마인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스캐너 만드신 분들이 지금 그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자 도움말이라고 있어요. 도움말 도움 도와줘 했더니 아이들 및 엔진 가속시 도움말 아이들 시에 썼습니까? 56kg 시에요.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EGR 작동시 10% 그리고 3000rpm 요 정도 나와야 된다. 예, 카메라 보인가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게 맞습니까? 맞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객셀 포지션 센서 값하고 가속 페달 밟아볼게요. 위구나. 눈이 어두워. 자, 0%, 0%에서 밟으면, 어쨌습니까? 최대 밟으니까 100% 밟아졌죠? 100% 밟았을 때 공기장 센서 보세요. 다시. 예, 최고가 21kg 나왔네요. 시. 예.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고정시켜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행을 실제 주행 해볼까요? 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 포지션 센서 최대 밟아졌죠? 이빠이 밟아졌습니다. 그러나, 어쨌습니까? 공기량 센서, 예, 많이 안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예, 이 녀석인 줄 알고, 제가 또 중고를, 시간을 단축하고자, 중고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주행하면서, 이걸 교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안전한 장소로 다시 주행을 하면서 자 한번 보셔요. 제가 가속 페달을 지금 현재 놨다가 밟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엑셀 포지션 센서는 이빨 최대 값으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자 올라가도 출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약 한 30km 정도. 여기 경사도는 약 한 3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출력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스. 이걸 해결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으로 다시 도로 옆에 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공기량 센서를 한번 교체를 해서 또 공기량 센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또 출력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시키고 또 우리나라 그 무궁화꽃도 제가 보이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량 센서를 한번 끌어서 교체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공기량 센서입니다. 예, 공기량 센서는 이게 이제 흡입 공기량 센서인데 이게 공기의 양을 검출해서 또 연료를 그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흡입 공기 온도 센서랑 같이 장치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청소를 만약에 할 때 이 필름 쪽만 청소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나중에 비밀을 하면 또 폭로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 부분에다가 약품을 투입하고 여기도 해서 에어로
에어건으로 강하게 불면 안 됩니다. 강하게 불면 이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뭐 전라도 말로 데려봐도 때가 하나도 없네요. 예, 때가 없어. 때가 없고 깨끗해요. 그리고 틀린 부위도 반짝반짝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망했어. 예. 그래서 중고지만 이걸 한번 그냥 공장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하도 시간이 많이 이런 걸 촬영할 때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시간 단축하고자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를 한번 느껴봐야죠. 자, 정상적으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길을 해야 돼, 길을. 얘 길을 받아가지고 얘가 힘 좀 쓸 것 같네요. 여러분, 커넥터들이 접촉 불량이 가능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꾹 눌러서 딸깍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 방수 고무 때문에 천천히 밀려나서 또 빠져버린 결과도 좀 종종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작업을 완료하고 자동차에 가서 시동을 걸어서 또 여러분들과 확인사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현재 이제 고장 기록이 있는가 없습니다. 아까도 없었죠? 자, 센서 데이터가 공기량 센서 48kg씩 나왔네요. 이건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자, 그냥 설정만 밟아도 261kg씩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기량 센서, 엑셀레이션 센서를 고정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였고, 자, 그러면 뭔 일이 나냐? 이렇게 힘이 좀 올 수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엔진 소리가 달라지죠? 그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그 정지해서 자, 가스펫을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여기 오르막길인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급상승하죠? 그렇죠? 엑셀레이션 센서랑. 제가 여기서 정지된 상태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페달 최대 밟았어요. 예, 불과 몇 초 만에 보십시오. 속도가 거의 60km에 육박하죠? 예,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예. 또 에어플로우 센서, 즉 공기량 센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차가 차가능은 안 나가, 힘이 없어졌어, 또는 그 특히 요즘에 그 디젤 차량 중에 브로바이 가스 호스가
에어컨이나 그 인테이크 호스하고 거의 가깝게 에어플루 센서하고 가깝게 이렇게 연결된 차량들이랄지 또는 상대적으로 에어플루 센서가 이 소렌토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의 차량들은 우리가 시동을 걸었다가 껐을 때 실린더 블록 내부에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블로바이 가스 유증기가 서서히 증기화돼서 블로바이 가스를 통해서 어쩐다 에어플루 센서를 적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어플루 센서를 적시게 되면 에어플루 센서에 약간 기름기가 묻은다든지 이렇게 약간 축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먼지가 달라붙으면 천천히 이 먼지가 하나 둘씩 모여서 흡착이 돼서 에어플루 센서가 정상 작동하지 않게끔 이렇게 또 불량한 요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현재 깨끗한 상태, 블로바이 가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플루 센서가 이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출력이 아주 저하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디젤 차량들, 특히 R엔진이랄지 스타렉스 또 이런 차량들은 흔히 보면 에어클리너 여러분 교환할 때 에어클리너에까지 유증기가 흘러 나와서 이게 좀 젖어 있는 차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인젝터 와셔랄지 또는 그 엔진 오일 피스톤 링이랄지 이런 게 마모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블로바이 가스량이 많아지면 이 유증기가 다량으로 발생이 돼서 유증기와 함께 시동을 껐을 때 블로바이 호스를 통해서 천천히 올라와서 에어플로우 센서를 적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시게 되면 똑같이 성능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에어컨이나 그 호스 주변에가 약간 기름기가 보여 묻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면은 끌어서 봤을 때 기름기가 있어 이럴 때는 반드시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차는 우리가 데이터 값을 보고 이제 마지막 주행을 해보는 거니까 자, 엑셀 포지션 센서 값이 0 이렇게 고정만 해놓고 아까와 비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주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속 페달 밟은 만큼 차가 그 정상 출력이 나오죠? 그렇죠? 엔진 소리가 달라졌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량 센서나 이런 일반 센서들이 혹시나 그 정상 값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 데이터 값의 기준 값을 잘 모를 것 같으면 또 스캐너가 이렇게 내장된 스캐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에 콕 찍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스캐너가 요 정도 값이야 라고 이렇게 대충 기준값을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표출해 주니까 참고하셔서 또 우리 정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눈 감고도 다 알아서 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 배우신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정비업소 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